디자이너로서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순간입니다. 실은 입어본 적이 있던가 싶게 만드는 그런 팬츠예요. 아예 스커트의 느낌과 팬츠. 그날 방송 한 50분 진행을 했는데요. 매출로 치면 10억 정도 되거든요.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.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이 나왔거든요. 늘 너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그의 옷이 대중과 접점을 찾아가는 순간.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입니다. 그는 여전히 과감하고 새롭고 파격적인 시도를 즐겨하는 디자이너입니다. 잘 팔리는 옷보단 만들면서 즐거운 옷을 디자인해 왔습니다. 독특한 취향 때문에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 개성 덕분에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의 성공에 비결이 있다면 그건 그가 잘 버텨냈기 때문입니다. 막 되게 이런 거는 팔리지도 않은 옷이고 우리나라에선 이런 거 소용도 없고 되게 그렇게 약간 치부하는 거 있잖아. 네가 무슨 뭐 천재니?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네가 뭐라고 자꾸 이런 거 쓸모 없어. 안 팔려. 멋있기만 할 뿐이야. 전부 다 그랬었어요. 근데 저는 그래요.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없어. 그건 이상한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취향이라는 게 분명한 디자이너이고 사람이고 이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되게 좋아하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. 근데 저는 확실한 게 좋아요. 이도저도 아닌 게 그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고 싶지 않아.